중국 법인?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갑자기는 아니고 며칠 전에 결정 났는데 당신 형진일로도 복잡한데 일까지 알면 더 힘들까 봐 미리 말 못했어. 미안해. 대체 왜? 당신이 왜 중국 법인으로 밀려나는 거야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중국 법인 실적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안 좋아서 진즉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이었어. 아무리 그렇대도 대표회사가 법인장이라니. 이건 명백한 자천이잖아. 아니지. 이건 자천 정도가 아니라 알아서 사표 내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. 회장님 결국 형진이 문제를 괘씸해서 당신 팽시키신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회장님도 오해하지 마. 대표회사는 누가 올랐어? 설마 장준호 부대표가 오늘 대표 취임했어. 결국 내 예상대로네. 강 시장은? 총괄본부장. 이제 본격 시작인 거야? 강 시장 계획대로? 당신은 왜 그냥 받아들인 건데?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당인사를 왜 그냥 받아들인 거냐고? 부당인사가 아니야. 내가 자원했어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 이건. 다시 말해봐. 정말 자네가 뇌물을 받았다고? 죄송합니다 회장님. 대체 왜 받지도 않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건지 진실을 말해. 진실을. 아닙니다 회장님. 제가 뇌물 받은 거 맞습니다.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은가? 죄송합니다. 순간적인 판단의 오류로. 네. 자네는 30년을 지켜본 사람이야. 자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네. 정말 자네가 뇌물을 받았어? 예, 제가 받았습니다. 당분간 중국 법인으로 나가 있어. 예? 중국이요? 자네가 나한테까지 진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. 자네 입으로 자백한 이상 내가 이사회를 설득할 명분은 없어. 일단 나가 있으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. 반드시.